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조개탕. 요 밑에 국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키조개 치즈찜. 여기에 청양고추를 좀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I'm from Korea.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Enjoy it. 이거 클램이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가리비. 너무 좋아. 웬열. 짠. 아, 큼직큼직해서 너무 좋아요. 목이 바삭.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머리 좀 묶을게요. 머리 묶고 다 식혔어요. 다시 먹을게요. 가리비 진짜 커. 짠. 왜 자꾸 보여드리고 싶죠? 얘가 좀 문제예요. 얘.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커. 손을 해서 미안해요. 키조개랑 치즈, 초고추장이랑 해물탕 국물 좀 넣고 짰어요. 진짜 맛있어. 손으로.
한국 당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가리비도 진짜 좋아요. 국물에는 캡사이신 두 스푼만 넣었어요. 국물 있을 땐좀더 넣는 편인데, 오늘 두 스푼만. 소리 미안해요. 오늘은 먹방. 짠. 중국 당면도 진짜 맛있는데, 한국 당면도 한국 당면만의 진짜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살기가 있고 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도 중국 당면을 많이 먹으니까 외국 분들까지 저를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국적을 묻는 인스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I'm from Korea. 너무 새침대기 같았나? 이거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웅피인데, 웅피. 네. 웅피가 원래 이렇게 큰 녀석인지 진짜 커요. 난또 이런 거 잘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손좀 사용할게요. 쇼. 이게 지금 조개가 막 많아 보이진 않아도 실제로 보시면 조개 하나 크기가 손바닥 만한 거더큰게더 많아요. 물론 껍데기만이지만 속도 되게 알차요. 얍, 밑에서 까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리밥 제일 야들야들해요. 아니, 어쩌지? 맛있어.
생각으로 먹어볼까요? 치즈 상당하다. 치즈랑 키조개. 아, 치즈 진짜 맛있다. 그냥 고추. 당면이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에 너무 너무 많이 묻었다. 죄송해요. 아이고 진짜 크다. 와 니마 싫어요. 제가 좀 질길까봐 살짝 삶았거든요. 쪘거든요. 약간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충분히 다 익었어요. 맛있어. 이 아이가 남았네요. 아, 인간적으로 되게 크다. 죄송해요. 딱 끊고 나눠서 먹을게요. 맛있어. 녹화 시간이 길어지네요. 아마 제가 편집 중간중간 많이 할것 같아요. 키조개. 부드러워요. 응? 마지막 꿍피 관자. 오만둥이. 원래 그냥 씹어 먹는 게 맞나요? 먹었는데.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여기만 봐도, 하관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와, 클래비 조개가 대단합니다. 다 이렇게 오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대중소가 있어서 아마 저는 대짜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키조개는 하나가 아니고 두개 양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안녕.